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 USA와 팬더 재팬은 오리지널 팬더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같은 철학을 가지고 기타를 제작하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네? 걸어가고 있는 길과 걷는 방법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면 어떠한 연주, 어떠한 음악에서도 완벽히 매치되면서도 본연의 소리를 잃지 않고 섬세한 필링을 가장 잘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일렉트릭 기타를 대표하는 아이콘과 같은 모델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대에 제작되는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50-60년대 오리지널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사운드를 얼마나 잘 재현하였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USA와 팬더 재팬에서 제작이 되는 빈티지 팬더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두 가지 시리즈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바로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와 팬더 재팬이 헤리티지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가 그것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50스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재팬 헤리티지 50스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60스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재팬 헤리티지 60스 스트라토캐스터. 과연 팬더의 정통성을 가장 잘 계승하는 시리즈는 무엇일지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런 주제를 항상 할 때마다 어떤 게 짱이야, 어떤 게 최고야, 싸움 붙여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차이가 있고 우리가 은총 씨랑 저랑 이 악기를 굉장히 많이 다뤄보고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요런 차이점이 있고 요런 분들이 요런 기타를 쓰면 좋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이제 대부분 중요한 주제잖아요. 오늘 이 네 대의 기타를 만나보면서 저는 정말 놀란 게 가장 놀란 포인트가 뭐냐면 모양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은총 씨께서 립스틱 색깔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처럼 기타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쫙 시리즈별로 세워놓으면 보면서 뭐야 다 똑같은 기타냐? 색깔 노래 아니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팬더는 USA가 됐건 멕시코가 됐건 재팬이 됐건 아니면 심지어 스콰이어가 됐건 각 시리즈를 대표하는
그 뭔가의 특유의 사운드들이 다 그렇죠. 존재합니다. 특이하죠. 존재하고요. 그리고 같은 컨셉으로 만들어진 이런 헤리티지 시리즈와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가 엄밀히 얘기해서 50년대, 60년대 빈티지한 기타를 복원한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래서 사람들이 팬더에 열광하는 부분도 있고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디테일하냐 니네는. 난 이거 샀는데 저것도 사고 싶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의 두 시리즈를 다뤄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은총 씨가 느끼신 소감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으로 친다면 뭐 10년 아니면 혹은 20년 전에 만약에 이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그 당시 때 유튜브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욕을 했을 겁니다. 애초에 말이 되냐? 체급이 다른데 뭔 비교냐 지금? 무슨 같은 체급을 두고 비교를 해야지. 근데 이제 벌써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날이 와버렸습니다. 이런 날이 와버렸고 오늘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빈티지 이펙터 그러니까 사운드의 전신이 되는 이 뭐 808 뭐 9, 10 뭐 그리고 뭐 이번에 CS 뭐 보스 이 다 어디 나라 겁니까? 다 재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술력이라는 거에 대한 그 깊이가 정말 다르다. 그리고 한편은 좀 약올라요. 뭐 사실 그 잘 아시겠지만 그 사계절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이제 좋은 목재를 그 건조시키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똑같거든요. 오히려 거기가 더 습하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 공연을 많이 가다 보니까 한 1년에 거의 뭐 5개월에서 6개월씩 나갔다 오는데 우리나라랑 날씨도 비슷한데 더 습해요. 그리고 태양도 더 뜨겁고 근데 이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기타를 확실히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USA 사운드랑 재팬 사운드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화사한 걸로는 재팬이 훨씬 더 화사했다. 그리고 그 하이가 훨씬 더 좀 살아있었고 오히려 USA가 좀 더 무겁고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USA 60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저 기타는 제가 좀 잘 압니다. 제가 직접 사진 않았는데 제자가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쳐보고 서로 좀 무겁네. 근데 이제 또 약간 좋게 말하면 무거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소리가 트일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는 약간 좀 답답한 그 EQ 영역대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치면 칠수록 소리가 열린다라는 건 그 이제 제자 기타를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거는 이제 에이징 된 거를 뭔가 좀 예상을 해두고 뭔가 저렇게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최초에 지금 나와서 새 제품일 때 쳤을 때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재팬과 USA의 갭이 뭐 얼마만큼 많이 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 길이 다릅니다. 길이 너무나 다르고 그 USA 특유의 그 묵직함 그리고 오늘 딱 알겠어요. 그러니까 USA랑 재팬은 확실히 소리 성향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아까 똑같아요. 이걸 보고 뭐 다 똑같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앰프 앞에서 맞아요. 몸으로 들어갔을 때는 몸으로 소리를 있었어요. 맞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고 정말 어쩌면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이 기로가 더 많아져서 똑같은 팬더를 치지만 나의 색깔, 나의 사운드를 찾아갈 수 있는 이 가짓수가 많아진 게 이게 기타리스트로서는 참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느꼈는데 하나는 이 팬더 재팬이 독자적인 길을 주로 걷다가 최근 들어서 USA의 이 기술자들과 많이 협업을 하면서 이 정말로 그 특유의 팬더 재팬의 냄새를 좀 많이 없앤
것을 이 시리즈에서 특히나 더 많이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비자들이 좀 더 현명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현명해져야 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기타를 속아서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시리즈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전에는 이 딱딱딱딱 나눠진 그 그레이드 가격이 비싸면 기타가 좋았고 그리고 USA 라인과 멕시코 라인과 재팬 라인의 사운드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그 경기가 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하지만 이 각 나라별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거나 이렇게 직접 연주를 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예전 아까 형님 지금 방금 딱 말씀해서 딱 그 생각이 났는데 뭐 자꾸 오래된 이야기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 이제 그 라인업별로 그냥 이거 사 이거 사 맞아요 맞아요 그 대표 모델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해져서 예전에는 사실은 그 모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모델 몇 개로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하죠. 그랬다면 이제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 많아서 나의 성향과 심지어 나의 손 크기도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넥감이라든가 무게 뭐 사운드 성향도 훨씬 더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서 직접 쳐보고 느껴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헤리티지 시리즈와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 텔레캐스트도 아마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참다 블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